그리고 국수위도 좀 밤새도록 작업하고 밤을 번쩍 꼬박새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헌신의 하나님 소리를 위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결국 우리 일이죠.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 우리 일을 내 일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 거죠, 장모님?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장모님. 더더 말고 덜더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더더 말고 덜더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은 특별히 슈퍼 문이 뜬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달이 뜬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 대고 또 이렇게 빌지 말고 자연스럽게 옛날 습성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추석을 아름답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석 때 뭐 명절 때만 되면 자꾸 집안이 싸워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가족을 본 기쁨과 감격을 누리세요. 누구 싫지 말고 누구 어떤 저분 꼭 이게 나와요 추석 때. 저는 항상 누가 얘기하든지 뭐 누구는 뭐 많았니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였으면 모인 사람끼리 다 즐겁게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피스메이커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태안이 또 가서 엄마 앞에서 또 댄스도 좀 추고 이렇게 해서 즐겁게 기쁘게 보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큰 사람으로 살라 큰 제목이죠. 오늘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작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덩치는 이만한데 씀씀이나 그 하는 걸 보면 쫌생이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 덩치에 왜 저렇게 사나 그런 걸 가끔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큰 사람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크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큰 사람으로 살려면 멀리 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멀리 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멀리 볼수록 시험은 멀리 볼 수 있어야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야 하는 시험을 그는 멀리 봄으로써 멀리 보는 믿음으로써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죠. 멀리 보는 시간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멀리 보는 그 다음을 보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는 큰 사람이 되려면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했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린 사람. 그는 고난 속에서 악해지지 않고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얻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죠? 누구의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마음에 들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다윗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잘못을 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런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음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자. 신앙생활은 마음과 마음이 동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행.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통해요. 소통. 어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한테 여기 이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없으면 가고 해야 돼. 어느 한 사람 힘들어서 가서 실망도 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했어요. 끝까지 남아서 일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대충 할 법도 한데 끝났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났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짜증내면서 그만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어제 오후 12시 1시쯤 끝났나 그걸 다 마무리하기까지 다 달려들어서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같이 시골 모으고 생각해보세요. 준석 집사 혼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크리토피아가 와가지고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있어요. 다 내일처럼 이렇게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래서 준석 집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민진의 가게에 누가 나타나서 누가 다 못하게 가서 도와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참 감동했어요. 우리가 서로 통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있구나. 저는 어제 결심했어요. 원룡 우리 저 은석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어제 뭐 큰 믿음이 있어서 어제 밤을 새고 보니까요. 진짜 우리 모두가 고생했지만 명균 간사하고 우리 은성 청년이 아주 그냥 마치 나는 세강이 비선 줄 알았어. 사람이 형 이거 해.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이거 정확히 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소통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오늘은 세 번째로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입니다. 넓은 사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사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은 장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왕이 되고 만약에 그 아들이 죽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솔로몬은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만약에 장자가 왕이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그 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온갖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잡해져요. 나라가 뒤숭숭해져요. 그래서 철저히 고대 근동아시아는 장자서예요. 위로부터 이렇게 끌어내려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막내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도저히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원하시는지 다윗의 눈을 통해서 통찰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적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장자가 되어야 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그 깊이로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측근들까지 반대했어요. 다. 안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나라가 두 쪽 세 쪽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하게 넘어갑시다. 왕이시여, 그냥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주세요. 이런 수많은 간청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으로 달아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총명하고 솔로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본 거죠. 솔로몬.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뭘 보느냐, 외모를 잘 보지 않고 눈을 봅니다. 아, 이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나. 눈을 통해서 아,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의 총명함을 볼 수 있게 돼요. 저도 처음에 상진이 다 봤을 때, 지금은 동태로처럼 이렇게 약간 흐릿해졌지만 아, 고등학교 그 다닐 때는 딱 보고서 총명함이 느껴졌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변병희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상진이를 뭘 보고 그렇게 저기 한 거냐? 집사님은 뭘 보고 뭘 봤냐고. 상진이가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상진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섯 집사들 다 눈이 살아있어요. 살이 눈이 촘촘촘촘 있어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총명함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반대와 도전 앞에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력하고 또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외모만 봤다면 장자가 훨씬 나아요. 더 강력해 보이고 더 힘세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반란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연약했던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그 심정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에게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런 고백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자기를 비하했어요. 작은 종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별 의미가 없지만 제가 이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자신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똥어순도 못 가리는 사람이다. 그런다. 나는 똥어순도 못 가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앞에 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 백성들이 눈빛만 봐도 떨립니다. 왜? 그런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정치 앞에서는 자식 부자간도 없어요. 정치 앞에서는 배신이 막 일어나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은 항상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았어요. 주로 독살당했죠.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장군이 돌아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잔이라도 제대로 못 마시는, 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제가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의 역사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이 물 한 잔도 마시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 분이 걸렸어요. 그냥 오는 거. 이 아 목마르다 그럼 이렇게 마시잖아요. 혹시 여기 민지가 도약을 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마시잖아. 하물며 왕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하나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못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물 하나 마시더라도 음식 하나. 그러니까 왕은 사실 왕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을 솔로몬은 지켜본 거죠, 아버지. 그러니 자기가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현실. 백성들을 보니까 눈이 무섭고 대신들을 보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앞에 내가 서보니 그들은 큰 백성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작고 백성들은 크게 보이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권은 어디에서 나오냐? 재판에서 나옵니다. 재판. 이 재판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민심을 다독고 있어요. 두 사람이 왔을 때 누가 공정하게 왕이 재판해 주냐?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어요. 정치를 잘한다. 오늘날 이런 말은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재판을 잘한다. 이것과 마찬가지. 재판을 잘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는 거죠.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절대적 권력 앞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이 권력을 통해서 멀미를 하고 권력 멀미를 하고 가끔 그런 사람들 봅니다. 꿈 멀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그 멀미가 있어요. 뭘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다윗도 권력 멀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그걸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보통 쓰는 거예요. 멀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박사모니죠. 박사모니 집사. 백년도 성격할 때 그 병원이 병원인은 막 죽고 싶다 막 그래 멀미하는데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저도 멀미를 해봐서 박사모니 집사님 백년도 성교 가야죠. 가자 그러니까 비행기 생기면 갈게요 그러더라고. 지금 솔로몬이 권력 멀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멀미를 하는 사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멀미의 고통이 오는 거지. 안 살 수도 없고 살자니 힘들고 삶의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돈 멀미하는 사람, 권력 멀미, 또 관계 앞에서 관계 멀미하는 사람,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기대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회피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 멀미하는 이 솔로몬도 지금 권력 멀미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왕이 될 수도 없고 안 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지금 멀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게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가만히 보면 왕은 무소불위 절대 걸려봅니다. 왕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고대 우리 왕의 권력사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의 정체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왕은 신의 존재와 비슷합니다. 왕은.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왕을 포기하겠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오늘날로 바꾸면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조석 집사,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진짜 이 고백은 뭐냐면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지금 그 고백. 근데요, 준석 집사처럼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 모든 주도권 하나님 앞에 내드립니다. 그러기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렇죠? 준석 집사가 만약에 뭐 구청장 정도 됐다. 그 정도만 돼도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이거 하기 힘들어요. 일례로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를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에 11조 2만 원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냥 기대돼. 근데 학원 다니면서 제가 벌고 집사람 벌고 하니까 돈이 꽤 많아져요. 몇백만 원이 돼요. 거기서 11조 몇십만 원을 하려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 때인데도 이거 다 들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나겠더라고요. 왕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맘대로 하세요 하고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것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 민혜경이라고 가수가 있었는데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님 챙겨가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리든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늘 반대죠. 자신의 모든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아주 지혜로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기도도 전혀 수준 없는 기도예요. 매일 달라달라 말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있는 사람은 달라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면 주십시오 하는 사람 아주 수준이 나는 사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왜?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를 연구하면 재밌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서 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장면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십시오만 해서는 안 되는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지? 나오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한 가지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들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죠. 그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었어요.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주죠.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말하지만 솔로몬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 됩니다. 정점. 그 정점을 찍는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여기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는요 아주 낮은 수준 낮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주세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를 주면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물질 주시는 거예요. 물질 주세요. 그러면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먼저 뜻을 정하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 뜻을 지켜주시잖아요. 이번 주에 명규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사람도 이렇게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렇게 도와줬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하나님도 고통당하라. 그러니까 너무 이상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요? 우리 예린이가 예를 들어 아프면 예린이면 아픈 줄 아세요? 나도 안 봐요. 우리 예담이가 앓고 있으면 예담이만 앓고 있는 게 나도 알아.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열로 시달리고 막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병원이가 막 감기 걸려서 끙끙하고 고유를 모르는데 잠이 없디까? 내 일하러 가더라도 그 자식이 양목이고 중목이고 간호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세요? 내가 외로우면 하나님도 외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보통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야, 다윗,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야, 대단하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한 장을 이렇게 넘겨보세요. 3장에서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주 수준 낮은 고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미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전부를 다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신 것 같고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전부를 줬고 다 주신 분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넓고 크신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에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아요. 그런 뜻이긴 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이 목회 개척회를 하면서 힘들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좀 저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성도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또 저 사람 성가 대상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 축복이다. 당신이 담지 못할 겁니다. 와 정신이 번쩍.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인데 그래버리면 뭔 말인지 알죠? 다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솔로몬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자기를 반대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을 다 품습니다. 자기도 잘못한 거 알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 결사반대했던 사람들 솔로몬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다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야 역시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면서 전투력, 강한 전투력이 있어요.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 가서 죽여버려. 팍! 이 힘이 있어요. 굴복시키는 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무력으로 다 굴복시키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시 넓은 마음에 고상한 마음으로 굴복시키죠. 싸우면 양쪽이 다 피가 납니다. 그러나 한쪽이 컸버리면, 다 맞버리면 절대 피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미디안이 Great Insight. 통찰이야. 이게 있어요. 이 넓은 마음, 백성들을 처음에 두려워했는데 백성들을 담아버리니까 넓은 인격과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마음, 뭐 넓은 인격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럼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인격이 고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 싸움,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탁월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 담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싸움으로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신 넓은 아량 하나님의 마음 넓은 마음 그것으로 담았지. 부드러운 힘이지. 이석우화에 보면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이석우화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하죠. 저기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그래서 바람은 강력하게 불죠. 강력하게 불어가지고 막 이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막 강력하게 불면 강력하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 옷은 점점 부여해지죠. 추우니까 억지 벗기려고 실패하죠. 해가 쨔 내리치니까 더우니까 나그네 옷을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솔로몬에게 바로 이러한 부드러움의 힘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우리가 다른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죽어간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바닷물은 만인이 흘린 눈물이고 내가 전쟁에 쏟은 피다. 그러나 예수는 칼과 총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그래야 부드러워질 수 있고 내가 가진 인격 자꾸 닦아봐야 우리 죄인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내가 인격적으로 고상해져봐야 절대 고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상해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어. 원수들을 포용할 수 있어. 내가 참고 내가 기다리고 내 인격이 고상해서 담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꿈틀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커집시다. 할렐루야. 커집시다. 말한 것 같고 조절하게 하지 말고 커집시다. 예수님처럼 오른밤을 때리면 몇 뺨도 돌려.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커져. 다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3주 동안 큰 사람으로 살라 주제를 갖고